어서 오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어? 어디서 많이 봤는데. 아, 봐봐. 그 여자. 도훈 오빠랑 결혼한 차영아. 뭐야? 재민이 좀 보러 왔어요. 웃겨. 어제 도훈 오빠가 재민이 준다고 생난리를 치더니 커봐. 순 뻥이잖아. 도훈 씨가 재민이를 준다고 했다고요? 오빠가 얘기 안 했나 보죠? 아이 참, 너 그런 말 뭐하러 해? 하지마. 아, 뭐 어때? 응? 이제 생판 남인데. 알겠어요. 실례했습니다. 어이! 이봐야! 뭐야? 아직 할 말 남았는데 그냥 가네? 왜? 뭐 또 할 말 남았어? 재민이 볼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이혼 무효 소송이나 잘 준비하라고 이 말 하려고 했지. 아이고 너까지 왜 그래? 하여튼 누가 지 엄마 딸 아닐까 봐. 아이고. 재민이 준다고 했어요? 네? 고모댁에 재민이 준다고 했냐고 묻잖아요. 저 그게. 왜요? 왜 재민을 줘요? 전차한테 뭘 잘못했길래 재민을 주냐고요? 잘못한 거 없어요. 재민이 안 주면 양육권 문제로 시끄럽게 할 것 같아서. 안 그러면 장인어른 대선에. 장인어른. 저랑 결혼했지 저희 아버지랑 결혼했어요? 장인어른만 걱정되고 내 걱정은 안 돼요? 제가 왜 도훈 씨랑 결혼했다고 생각해요? 도훈 씨는 저희 아버지 보고 결혼했죠? 전 재민이 없었으면 이 결혼 안 했어요. 저도 다 계산기 두들기고 결혼한 거라고요. 영아 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? 전 결백합니다. 한 번만 내 허락 없이 재민이 주네 안 주네 하면 그땐 진짜 가만 안 했어요.